이름 이쁘다. 근데 혹시 5년 전에 이혼 안 했어요? 그쵸? 근데 작년에 또 이혼이 있었어. 두번 결혼했어요? 어린 나이에 빨리 또 결혼하신 것 같아요. 빨리 결혼했다가 빨리 이혼했다가 빨리 결혼했다가 빨리 이혼했다가. 근데 두 번째 이 사람은 이렇게 빨리 쉽게 본인이 되게 좋아했던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빨리 쉽게 이혼했어요. 그 사람이 저랑 재혼을 하고 예. 아, 재혼이구나, 결혼이 아니구나. 아, 그럼 내가 결혼을 안 해봐서 몰라. 아, 그렇구나. 이제 결혼을 하면 저희 쪽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. 제 자식이랑 그쵸.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 남자가 전 자식 아이를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. 돈도 막 쓰고. 뭐요? 전 자식, 그러니까 전에 만났던 와이프, 자식 그 사이에 낳던 아이들을 챙기는 거예요. 돈도 갖다 주고. 근데 친구이. 그렇잖아요. 저한테 써야죠. 아, 욕하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. 우리 용문TV 구독자분들이 내가 욕을 너무 잘해서 뭐 통쾌하다 그러는데, 아, 쌍스럽구나. 또 욕해. 그러게 봐요. 미친? 아, 쌍스럽구나. 근데 욕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? 아니, 괜찮아요. 그 미친놈이 아직도 잊지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애만 본다 그러면은 그냥 하루 이틀이고 막 놀러 가고 막돈 쓰고 마스크 벗어요.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갖고 막 제가 막 짜증이 나갖고 너 제정신이냐고 너 이럴 거면 나랑 왜 재혼을 왜 했냐고 어? 너나 쫓아갈 때는 언제고 야 미친놈아 그러면서 제가 막 지랄 연병을 떨었거든요. 안 간다 해놓고서는 몰래 몰래 또 가갖고 저한테 다 들킨 거예요. 그래갖고 제가 열이 뻗쳐갖고 야 미친 개새끼야 이러면서 야막 제가 지랄 연병을 하니까 안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너랑 나랑 지금 합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뭐 이혼을 하냐? 어? 너 제정신이 아니냐? 그랬더니 나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남자가 도망가려고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어르고 달고 달랬는데도 자기는 저랑 되게 살기 싫대요. 그랬더니 너 나랑 안 찢어주면 회사에 가서 제가 하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는데. 네. 지금 나왔네. 공무원 아니면 좀 웰트 회사. 아, 그치? 그냥 일반 회사에서는 뭐 그러든 말든 창피하면 그냥 고개 숙이고 다닐. 당신 얼굴이 독사처럼 보여. 또 생긴 게. 저 순한데. 욕을 해서 재밌기는 재밌는데 그 욕이 너한테 너가 너한테 하는 욕일 것 같아. 한번 물어보자. 혹시 아까 맞죠? 이제 결혼이 아니라 재혼이지. 재혼했을 때 당신 이혼시키지 않았어요? 그 남자분 두 번째. 그쵸? 맞아요. 이혼시켜놓고 그러면 그것도 좀 미안해야 되지 않을까? 한 가정을 깼으니까. 그렇긴 한데, 좋아서 만난 거잖아요. 좋아서. 속공학도 잘 맞고. 그래서 만난 건데, 그래서 재혼의 생각을 한 거고, 저도 역시. 그래서, 그 사람하고 그래서 결심을 한 거고.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말해줄게. 그 당신 말에 답이 딱 들어있어요. 뭐가 들어있냐면, 그 사람이 어쩌다가 이혼을 하고 당신을 선택했는지를 몰라나, 그 사람은 자기 애라면 끔찍히 여기는 사람인 것 당신이 더잘 알았을 거라고 난 생각해. 만났을 때부터. 그러면, 아, 재혼했으니 내 애들만 이뻐하고 그 사람 애들은 보지 말아라는 뜻 아니잖아. 지금 뜻이잖아. 안 봐야죠. 제 자식 봐야죠. 미친년 아니야. 아니, 맞잖아요.
이제 아, 장난해? 이혼했으면 그 끝나는 거 아니에요? 당연히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마 그 애들한테 1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아깝고 애들 보러 가는 것도 싫다라는 소리잖아. 네, 싫어요. 그치? 네. 그래서 네 새끼만 이뻐 해라 지금 이 뜻이잖아. 네. 그치? 네. 그리고 네 오직 너의 신랑만 되라는 소리잖아. 네. 그쪽 애기는 아예 핏줄이고 뭐고 없는 거라 이 말을 하는 거잖아. 네. 그럼 미친년을 왔네, 빨리. 어? 야! 아, 왜 혼내요? 그렇게 따지면 너도 너 새끼 버려! 어? 너도 너 새끼 버리고 너 새끼 보지 마! 그게 정답 아닐까? 어? 왜? 너도 이혼했지? 네. 너도 네 신랑한테 주고 보지 마! 어? 그 사람도 너랑 결혼했고 와이프랑 이혼했으니까 그 와이프도 보지 말고 애들도 보지 말라는 뜻이잖아. 야, 네가 그 사람을 선택해서 너네 둘이 이렇게 결혼했는지는 몰라나. 애들은 죄가 없잖아. 그치? 근데 애들 보지 말라고? 뭐 말이야, 막걸리야. 씨. 정처부터 거지 같은 게 왔어. 씨. 어? 내 말 틀렸어? 시끄러봐. 야, 시끄러봐. 아, 그래도. 야, 악을 닥치고. 근데, 아, 그 남자가 빨리 후회를 하고 그 남자 본체한테 갔냐? 네, 갔어요. 어, 머리 좀 돌아간 애네. 빨리 후회하고 빨리 선택 잘하고 돌아갔네. 너한테 있었다가 피말라 죽고 아들 자기 애들 병신 만들 뻔했다. 어? 혹시 그 애들 그 어? 그 본처 아니 저기 그 재혼한 남자 애들 네. 애들 좀 정신적으로 많이 타격 받았을 텐데 충격 받았을 텐데. 그 소리는 못 들었어? 못 들었어요. 아니 뭐 남의 새끼가 뭐 중요해요. 제 아유, 진짜 짜증날 것 같은데 씨발. 어? 야, 우리 애기 때 커가는 가정이 너무 웃잖아. 내 인생에 좌우를 해. 어? 그 애들이 지네 아빠밖에 모르는 애들이 네하고 결혼한 것도 너무 재혼한 것도 충격 받았을 텐데 네가 거기서 못 만나게 했을 때 얼마나 중간에서 힘이 들었겠냐. 얘들은, 그니까 그 새끼가 병신 새끼야. 널 선택한, 어? 널 선택한 그 새끼가 잘못한 거지. 어? 어떻게 선택하면 너 같은 애를 선택하니? 어? 내 말 틀렸냐? 네 자식 귀한 줄 알면 너도 그 자식을 만나게끔 내비뒀어야 돼. 근데 뭐 어쩌라고? 어? 그래서 너 그 남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? 하고 찾아온 거야. 아니면 뭐 때문에 온 거야, 우리 집에. 결론은 뭐냐? 다시 생각나는 것도 있고요. 사실 속궁합도 잘 맞으니까. 속궁합이 잘 맞았더라면 네가 뒤에서 울더라도 네가 뒤에서 그냥 속상해서 울더라도 애들은 만나게끔 해줬어야 되잖아. 안 그러나? 어? 안 그래? 네. 그치? 네. 근데 애들을 못 만나게 한다. 철로를 네가 꺼내놓겠다고. 어? 응? 그래놓고 야 이거 있잖아. 네가 이거 지금 카메라를 안 봐서 그렇지 이 카메라는 전국으로 다 나가는 거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거 다 볼 수 있는 거야. 근데 뻔뻔스럽게 말을 그렇게 해. 어? 또 해봐. 응. 내가 요즘에 네. 엄청 조신하게 유튜브를 찍거든. 네. 또 오늘 나를 건드네. 응? 나 한번 해보지. 또 애들이 어쨌다고? 그러면 저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을까요? 아니? 만나지 마. 어? 누구를 고탕 먹이려고 네가 남자를 만나, 이 씨. 어? 그냥 그렇게 살다 뒤져. 어? 좀 봐주세요, 선생님. 뭘 봐줘. 응? 어디를 애들을 갖다가 욕을 하고 자빠졌어? 야, 너네들끼리 해줄 문제는 너네들끼리 해보라고 된다고 됐지만 애들 욕해? 어? 애들 만나고 지 아버지가 애들 만난다고 애들한테도 뭐 XX 다 찾아가면서 없겠지? 애기 아빠 앞에서? 그치? 네. 야, 쌤통이다 야. 어? 잘해준다 야. 어? 가라. 가. 알았지? 응? 이제 내일 모레면 구정이야. 아, 어? 네. 임년은 가고 개면년 왔을 때 내가 좀 너 같은 애들 좀 안 봤으면 좋겠어. 응? 알겠어? 가. 너 간질 수 있네.
너 조심해야 되겠다, 야. 너 그 남자 가지고, 아니, 뭔지 그 협박하는구나. 너가 협박한 것 같다, 지금 생각하지. 보니까. 너 이따 간질 수 있어. 정신 차리냐나. 어? 어? 요거 좋은 거 아니야. 너 간질 수 있어. 간질 수 아주 너 개망친 당할 일 있어. 알았어? 어디서 애들 놀아고 지랄이야. 꺼져!